네, 흔히 장학금 하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받는 돈으로 생각하는데 고려대가 이 성적 장학금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성적보다는 가정 형편을 먼저 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집이 웬만히 살면은 장학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호 기자입니다. 고려대 4학년 배진희 씨는 주말마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집안 형편 때문인데, 정작 학교 공부를 할 시간은 별로 없어 성적 장학금은 4년 동안 한 번만 받았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해 보니 성적 장학금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고려대가 장학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50억 원 규모의 교내 장학금 중 57억 원 정도 배정됐던 성적 장학금 규모를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장학금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공부 잘한 학생보단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논란은 큽니다.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등록금 부담을 덜던 평범한 가정 환경의 학생들이 특히 반발합니다. 제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학업을 유지하면서 그게 있으니까 제가 좀 공부에 집중을 할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고려대는 내일 장학제도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성적보다 가정 형편을 따지겠다는 취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